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의 글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우정 위원의 글은 유머가 있습니다. 읽으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신랄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인간애가 있다고 그럴까요? 이 유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판에 살벌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유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아버지가 더 유명한 분입니다. 선우휘 선생인데 이분은 언론인이기도 하고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 주필을 지내셨고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불꽃이라는 그 작품은 1950대 60년대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기를 뚫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 그리고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파 진영도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참 존경을 받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하다가 정보부의 추적을 받던 분입니다. 선우휘 선생의 작품을 읽었던 그 감동과 그 아들의 글을 읽고 느끼는 감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다 바탕에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랑 또는 여유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글은 제목이 조국이 울고 갈 한동훈 청문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잔다고 했다. 이런 의원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청문회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김남국 의원을 돕는 보좌진만 8명이다. 본인 연봉을 합쳐 세금 6억 원가량을 매년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 많네요. 이 작은 기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관련 기사를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실수는 막을 수 있었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한 모양이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했대요.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의 보좌진은 9명이다. 작은 기업 규모다. 이런 의원이 익명 처리된 기부자 이름을 한 후보자 딸 이름으로 단정하고 발언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사실은 기업 이름인 한국 3M이었다. 이게 사람 이름이면 성은 한이고 이름은 국3M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처럼 최강욱 의원 실수도 한 후보자가 즉석해서 바로잡았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익명 처리된 이름이 영리법인 이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상대방이 바로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10명이 몰랐나? 기도만 했는지. 청문회 초반 최강욱 의원을 청문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공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것은 채널 A 사건, 이른바 검사와 언론이 합작을 했다고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재인 권력과 MBC라는 언론이 합작한 거다. 그래서 만들어낸 가짜다. 이게 뭐 밝혀지는 바람에 권언유착으로 귀결이 된 그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겐 한가한 문제에 속한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조국 비리의 공모자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 부모 찬스 운운하면서 조국 비리 수사 당사자를 검증하는 게 지금의 한국 현실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최 의원에겐 한가한 문제에 속한다. 그가 청문회에서 열을 올릴 때 민주당은 그를 당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민주당 화상회의 때 최 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은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고 이 문제를 외부에 말한 유출자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자칭 검찰개혁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성희롱 발언을 들은 당사자이면서 입을 다문 사람이 이모 김남국 의원이다.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쟁하듯 헛발질을 하면서 복수 기회를 날려버렸다. 조 전 장관의 낙담 소리가 TV 너머로 들리는 듯 했다. 이 청문회 해프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조국입니다. 조국 씨가 여기에 불려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사람들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초식은 특별하지 않았다. 초식은 초대할 초자에다가 의식할 때 그 식자입니다. 꼼꼼하고 정확했을 뿐이다. 김남국 의원이 미국의 사법 룰을 내세워 비판했을 때 한 후보자는 그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고 말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한 후보자는 기사가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똑같이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이 지적당할 때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 후보자는 귀찮은 듯 이번엔 바로 잡아주지도 않았다. 김종민 의원의 보좌진은 10명이다. 지지자들 환심을 사려고 수호대를 자처했을 뿐 조국의 신원을 위한 원한을 푼다는 겁니다. 신원을 위한 공부는 다들 게을리했다. 조국 뒤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괄목할 만한 문제적 인물도 발굴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다. 흠악하기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손혜원 전 의원을 합쳐놓은 수준이었다. 여기 또 추미애, 손혜원 두 사람 또 불려 나왔네요. 한 사람 잘못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피해를 봅니다. 검찰 수사 인력이 6천 명이나 되는 나라가 세상에 있느냐는 이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내가 근무해서 아는데 미국은 더 많다고 했다. 그러자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소리쳤다. 한 후보자가 말씀해달라고 하면 뭘 말씀해?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면 당연해? 잘 새기겠다고 하면 비꼬냐고 했다. 의원들이 웃으면 웃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다. 온라인에 낯술했냐는 소리가 나왔다. 취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패러디도 돌았다. 주폭 같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재선 삼선하면 어떻게 될까 싶었다. 이 글을 읽은 유권자들,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찍었던 유권자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능력보다 자격이 더 문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을 파고들었다. 후보자 딸은 고교 2학년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석사 논문 표절을 스스로 인정한 이재명 전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이들은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도 위장전입을 했으면서 위장전입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김상환 대법관 임명을 문제 삼지 않았다. 또 한 사람 소환되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이 피해자 속출입니다. 여당 때 막 나가다가 보니 과거와 현실, 미래가 꼬일 대로 꼬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모든 일이 그제 청문회처럼 겉돌 것이다. 한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적 스펙이 우수한 편이라고 한다. 이수진 의원이 저래 보여도 서울대에 나온 판사 출신이다. 또 서울대도 불려 나왔습니다. 판사도 불려 나오고. 이 말이
다 꽂히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저래 보여도 서울대 나온 판사 출신이다. 이번 청문회로 세계 최대의 특권을 누리는 한국 국회의원, 특히 야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천이 훤히 드러났다. 뜻깊은 성과라고 할수 있다. 한 후보자가 장관도 되기 전에 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우정 논설위원 이렇게 읽으면은 선우정 성이 선신가? 선동열 선자인가? 아니면은 선우가 성이냐? 이렇게 아마 헷갈릴 겁니다. 이게 한글 전용어의 폐해입니다. 이름은 한자로 써야 합니다. 윤석열 하면서 이분의 윤석열은 그게 발음 부호거든요. 윤석열 뜻이 담긴 한자어를 한자로 윤석열이라고 아무데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친절하게 윤석열을 한자로 써주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식, 무도, 무례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한자 말살 한글 전용이 한국어를 망가뜨려가지고 그 한국어가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교양을 내려앉혀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든 결과가 바로 이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청문회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을, 교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지성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큰 교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